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기환청년 대산이가 대구 중구에 나와 있습니다. 기환청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이나 서울로 대학이나 취업을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 귀환청년. 왜 다시 돌아왔냐고요? 환향금이 출세하려고 2016년서부터 대구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대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42%나 된대요. 빨리 돌아오세요. 할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대구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중구를 샅샅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청년들을 위한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순서도 먼저 해주세요. 레이디 포스트 아니고 핸드 포스트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한번 저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청년 상담소가 어떤 곳이에요? 청년 상담소는 지역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수당을 드리는 수당 연결형 사업도 있고요. 일반형 상담도 있고 온라인 상담소도 있습니다.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분야는 10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고민하시는 진로나 취업, 심리 분야부터 창업이나 노동, 기초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디자인 과정을 봤습니다. 세부적인 걸 보여드리면 예술형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에도 많이 취향이 있으시지만 관종이네요? 아, 관종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명예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좀 주체적으로 좀 성취를 이루려고 하시는 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게 명예욕이 높아지면은 창업까지도 하십니다. 어? 제가 요즘에 창업이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로. 이런 유형이신 분들은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신다든지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진로를 개척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대박.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년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대구에서 취업은 하고 싶은데 서울이나 경기도권이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솔깃할 만한 숨겨진 취업 일자리 있나요? 있습니다. S매칭이라는 사업을 매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8개월 동안 월급여 최소 200만 원을 보장해드렸고 일 경험이 끝나고 나면 기업과 청년분이 서로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귀환해서 이렇게 상담받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계셨습니다. 정말로요? 네, 일을 하시다가 문화 계열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은데 대구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뭐 극단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나가시더라고요. 혹시 해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대구는 정말 이제 매력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 정책을 정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대구를 많이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짧게 원숙자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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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거리에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김광석 완전 팬이거든요. 오. 아, 김광석 거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끔 그 김광석을 생각나게 하는 포인트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친구를 위해서 왔는데 저도 같이 힐링하고 갑니다. 지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 중구에서 김광석 거리가 핫플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대구는 중구가 중심지역이고요. 김광석이라는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가 되어있으니까 그 기념으로 김광석 거리가 조성이 됐고 국내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김광석 다시 거리기를 찾아오게 돼서 더욱더 유명해졌죠. 사장님은 20대 때부터 이렇게 DJ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환 청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외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재정비라고 그래야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수이시니까 네. 대구를 자랑하는 특별한 가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DJ 흉내 한번 내봐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청년 DJ 김대산입니다. 대구를 떠난 청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대구를 사랑했지만 아니, 난 지금도 사랑합니다. 대구 중구로 놀러오세요!